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일은 또 제가 무료 방송이죠. 예, X1에서 무료 방송을 오전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또 방송을 한번 직접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죠. 자, 중요한 거 뭐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갈지 한번 잘 보시죠. 자, 이런 두려웠던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풀었는데요. 개인들이 일본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그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특히나 신용을 많이 걸었던 개인들의 얼마나 변화가 왔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일단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은 개인들은 코스닥을 전부 팔았고요. 외인들은 연일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피는 이제 매도 강세가 약해졌는데 반해서 예, 그 개인들의 그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는 오늘도 예, 떨어졌고요. 대신 코스피는 그래도 좀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조금은 좀 개인 투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외인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해서 막판에도 한번 잘 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신용 규모가 신용 거래 동향, 신용 규모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번에 그 전체 신용이 지금 거의 10조 4천억이 넘었었죠. 10조 4천억이 넘었는데 이번 신용이 얼마나 많이 털렸냐면 10조 4천억이 8조 9천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10조 4천억이 그죠? 예. 8조 9천억이니까 예. 1조 5천억이 줄었나요? 예. 1조 5천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매를 벌린 것은 결국 뭐냐면 신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신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고 또 외국인들 기관들은 끊임없이 공매도를 때렸는데 양 이틀간 5일날 6일날 양 이틀간 그야말로 그 외인들은 지금 쓸어 담았습니다. 기관 외인들이 아니라 기관이 3조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늘 나갔나 같이 보시고요. 내일 무료 방송 관계로 짤막하게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기관 외국인이 파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수혜주들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단기로 매매해서 다 팔았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올해 하반기까지 4분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미 수혜주다. 한번 오늘 무슨 일이 벌린다 한번 보시죠. 동진 포토레스트 수혜주 세미크 오늘 강력하게 올라왔죠. 또 솔브레인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솔브레인 또 전고점까지 다 왔으니까 벌써 수익이 얼마 났나요? 자, 수익이 얼마 났을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지금까지 수익이 벌써 이미 47%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팔고 사고 했죠? 그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팔고 산 게 아니라 더 샀습니다, 오히려. 자, 장기로 보자. 단기로 볼 게 아니다, 이것은. 따라서 수혜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불산, 액화, 예, 불화수소. 그 다음에 가스, 에칭가스에 대한 불화수소를 관련 종목은 역시 SK머티리얼즈. 오늘 강하게 또 올라갔죠. 아, 참 멋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단타를 치다가 큰 수익을 먼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쉽죠. 얘만 그랬나요? 이거 또 샀죠, 저희가. 원익 머티리얼즈. 어우, 얘도 오늘 뭐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가져가지 못하는 게 전부 다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죠? 뭐를 사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카메라 종목은 제가 끊임없이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갤럭시 노트 그죠? 세븐 뭐죠? 텐에 대해서 미국 뉴욕에서 발표를 가지면서 카메라 종목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MCNX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반등을 해줬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여러분이 한 번만 실험을 해보면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요. 그죠? 영업이익이 이번에 MCNX가 2분기에 305억을 냈습니다. 305억.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1분기가 196억인데 2분기가 305억을 냈습니다. 합쳐서 501억입니다. 501억을 냈다는 것은 작년에 4, 4분기까지 411억에 그것을 초과했으면 올해는 얼마 날까요? 예상은 671억인데 3분기, 4분기 실적을 개선되고 노트,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수혜와 또 하나가 뭐 있죠? 이제 9월 달에 나올 폴더블 폰의 수혜를 본다면 자율자동차의 수혜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따져본다면 얘는 3분기, 4분기까지 갔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종목은 안 사고요. 신용으로 그냥 저 이상한 종목들을 많이 사가지고 굉장히 아픈 경험을 너무 많이 본다. 이렇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벌린 겁니다. 그럼 MCNX는 누가 사는지, 그죠? 누가 사나요? 기관이 끊임없이 사주죠. 파트로는 누가 사나요?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사죠. 자, 이런 것을 가져갈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난다는 걸 누누이 얘기해도 사실은 그것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시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량한 종목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한 수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벌써 솔브레인,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워닝머티리얼즈, 램테크놀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램테크놀로지 얘도 반등을 했죠. 자, 얘는 벌써 한 100% 나갔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나가고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또 스마트폰이 나갈 것 같으면 이제 이런 종목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인탑스나 모베이스나 슈피앤코리아 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죠? 거기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인 네페스를 보세요. 시장이 뭐 어서 와서 못 가는 종목인가요? 시장이 뭐 폭락을 해서 우리는 다 주식을 버려야 됩니까? 자, 이런 종목을 좋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그걸 어떻게 지키고 할지를 저는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내일은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해서 그걸 팔고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나오면 양봉 하나만 나오면 크고 만족해서 잘라버리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 양봉 하나만 먹고 만족해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자, 조정은 있고 또 나가고 조정은 있고 또 나가고 조정하면서 또 나가고 조정하면서 또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주는데요. 들고 가지는 못해요.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 욕심내서 부실 종목에다 몰빵 투자하고요. 거기다가 신라젠처럼 그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뭐였었죠? 최소한 바이오 종목을 살려면 기술 투자하는 종목을 매수하라. 기술 수출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참 여기서 하한가로다가 떨어져서 3일 한강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소식이죠. 그래서 손절했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 이런도 안타깝고 여기서 전문가가 추천해가지고 이걸 사서 뭐 얼마 뭐 30만 원 간다? 참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투자들이 거기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이걸 먹겠다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이처에서도 똑같아요. 에? 이건 무슨 뭐 얼마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뭐 아니야 이거는 뭐 얼마 간다? 15만 원 간다? 또 뭐죠? 셀트리온은 얼마 간다? 100만 원 간다고요? 30만 원에 사가지고 몰빵 투자했다는데 참 이게 지금 얼마나 떨어질지 상상을 해보세요.
실적 부진으로 내려가니까 공매도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공매도 더 때려서 아픈데 더 때리고 갖고 더 아프게 만들고요. 그 개인들이 공부 안 하셔서 이상에서도 무진장 힘들고 어려운 장을 이겨내기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돈과의 싸움에서 전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신당부하지 않으면 제가 신신당부하고 싶은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라. 공부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부해라. 주식 투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전문가의 말도 믿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몇 년이 됐든 또 무슨 뭐 떼돈을 벌어줬다고 다음 종목에서는 떼돈을 그냥 또 폭락을 시켜서 박살나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거기다가 뭐 몰빵해서 어버버번더체 예, 거기다가 몰빵하면은 무슨 뭐 여기다 몰빵 2만 5천원 간다고 그래서 몰빵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고요. 얼마 간다는 소리에 여러분들은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측, 여러분이 절대 예측은 시장에서 예측은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대폭락해서 이제 끝날 것 같지만 그 끝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이랬죠. 그건 템플턴 다 마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이 7년 동안의 매물대를 갖다 깨고 내려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기관은 저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관 외국인들,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조를 쓸어 담아버리잖아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해서 반대 매매로 날아가는 2조를 갖다가 3조를 투자해서 쓸어 담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연기금 기관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조사해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수가 얼마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 투자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실 계좌주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돈 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연실을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절대로 똑같습니다. 저는 신신당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부실 계좌주를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설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현대아산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것을 뭐 남북통일이 된다고 앞으로 10년까지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기 재산은 전 재산을 몰빵하겠대요. 차 기도 안 차고 그저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뭐만 보는 거죠? 정치적인 거 또는 뉴스, 테마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이 기업이 과연 살 종목인지 한 번만 분석해보면 여러분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고 유보율 다 까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자뿐이 더 있냐고요. 감자에서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현대 상선이 어떻게 써요? 현대 상선이 뭐 감자를 5대1 했지요? 그런데 5대1 할 때가 1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2,900원, 3,000원도 안 갑니다. 얼마나 손실 났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또 누구지요? 대한전선. 예. 부실 종목을 사놓고 부자 되겠다고요? 대한전선 감자를 몇 번이나 했나요? 5대1 감자를 두 번이나 하고 액면 분할까지 하면서 주가가 지금 얼마요? 550원 이런입니다. 무슨 계좌주를 사갖고 돈을 벌겠다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차트로 산다 그러면 저는 도시락 사갖고 다녀서 말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종목을 사서 돈을 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도 이런 걸 추천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부실 계좌주를 사갖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기 바랍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예? 좋은 종목도 떨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꾸준한 종목은 조정했다가도 다시 반등을 해주지만 그런 계좌주들은 조정했다가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 간다는 것을 절대로 명심 또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제 방에 들고 오는 종목들을 보면 정말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를 다 까먹은 종목들을 끊임없이 들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10중 8구 정지되거나 깡통 감자돼서 손실을 보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많이 봤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해서 최소한 내가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돈 벌지 못하는 기업은 절대로 차트로 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을 추천하걸랑 또는 친구한테 귀를 들었걸랑 어떻게 해요? 다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어떤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전부 원공 사이트에서 예, 전부 부실 종목을 세 종목이나 사갖고서 앞에 상한가 나간 종목들을 또 상한가 난다고 추천해서 그게 다 뭐예요? 이게 무슨 종목이었더라? 한번 볼까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신당부 같지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고 휴마시스? 또 뭐? 돈 한 푼은 이놈의 상한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상 주지 않을까? 매수 들어가서 더 떨어져 버려서 신저가를 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제가 돈을 좀 벌면 제가 투자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예. 아니 수익가치가 마이너스 되고 있고 성장가치가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자산가치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종목을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차트를 보고 뭔가 한번 급등 나가면 그거 먹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깡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압니까?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정보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 때는 최소한도 기업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 기업에 정통하지 않나 이놈의 상이 문제는 상. 상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더 떨어져갖고 손실 나가지고 끙끙 앓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업을 탐방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라는 것은 그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지 못하는 기업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분은 예, 미국에서 주식 전문가를 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지 않는 기업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 그게 참 멋진 말이에요. 설사 그것이 나를 돈 벌어주는지 모르지만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폭락하고 뭐를 해도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종잣돈을 지키면서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았으면 여러분의 수익을 더 주면서 행복한 투자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제가 무료방송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더더욱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길이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어떻게 분명히 봤잖아요. MCNEX 하나만 보면서도 아 영업이익을 저렇게 폭발적으로 내는 기업을 매수하라고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오로지 급등 상한가 나가는 종목만 매수하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솔브레인,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동진 세미켐 벌써 수십 프로씩 나갔습니다. 40몇 프로씩 다 나갔습니다. 동진 세미켐 얼마 나갔을까요? 추천해서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동진 세미켐이 벌써 이거 7월 달에 문제가 된 이후에 벌써 얼마 나갔어요?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그럼 지금 몇 프로 나간 거예요? 30%가 나갔습니다. 8949 했나요? 아니요. 더 샀거든요.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는 길로 여러분은 가라고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모두가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부자 되자. 돈 버는 기업에서 부자 되자. 돈 벌지 못하는 기업은 애에 쳐다보지 말자.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